오늘 시장에서 끝까지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아이데일리 TV의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LX하우시스였습니다. 어제 LX하우시스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자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42,050원에 공략이 가능했고 목표 가격은 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실적 시즌에 실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드렸는데 과연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LX하우시스의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게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42,200원, 현재는 0.59%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에 기반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까지 모멘텀들이 형성될 수 있을지 흐름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봤고 오늘 또 확인해볼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충분한 시가총액과 거래량 그리고 투자 유의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씩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고르셨습니까? 네, LS에코에너지입니다. 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LS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 뭐 실적 최근에 뭐 실적이 제일 키워드잖아요. 실적이 좋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97억 정도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했을 때 약 84%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증권사에서 추정했던 추정치가 60억 원대였던 점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다.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원래 작년까지는 LS 전선 아시아였었고요. 이름을 이제 LS에코에너지로 바꿨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기존에 뭐 전력이라든지 통신 케이블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경기 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익성이 높은 초고압 케이블이 유럽으로 많이 팔리게 되면서 수익이 영업이익이 크게 났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좀 다소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높은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호조가 지속될 것이고 내년까지 보더라도요. 또 경기 회복의 수혜가 수익성 개선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케이블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시대의 대표적인 소재 아이템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모멘텀으로 삼아볼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 와 해적 케이블인데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히토류가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이제 2위로 매장량이 이제 매장량이 2위고요. 그다음에 또 그 베트남 지형을 보시면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 풍력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전기를 옮기기 위한 해적 케이블이 필요하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력 케이블 사업 외에 히토류라든지 해적 케이블 사업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종목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에코에너지를 종목 오늘장 선발 종목 주셨는데 최근에 그래도 주가 다시 올라오면서 2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23,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18,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에코에너지 오늘도 저희가 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선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